이분 무대를 보고 있으면 바람 제대로 탄 깃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찰떡 같은 컨셉과 퍼포먼스로 돌아온 이채연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게이 영시트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인간 깃털 이채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보는 라디오 이 카메라를 네. 보고 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크로 돌아온 이채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작년 10월에 권은비 씨랑 같이 나와주시고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채연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채연 씨와 성까지 같은 동명이인이라 완디가 부를 때마다 괜히 좋아요. 채연 씨 덕을 보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아, 읽으면서 지금 약간 네. 우리 노병원님 금발 너무 찰떡이야. 너무 예쁘다. 라고. 진짜 너무 예뻐요. 탈색 세 번 했어요. 와, 아니 저 보고서 탈색 몇 번 했을지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는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제 생각에는 우리 채연 씨가 되게 뽀얘가지고 더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밝은 색이. 그래서 더 약간 하얗게 막 뽀얗게 보이는 느낌? 네. 우리 박지연님 채연아 탑백 축하해 라고. 와! 예, 혹시 이게 소감을 어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여기서 한번. 네,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좀 믿기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탑백이 목표라고 열심히 네, 말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탑백 안에 드니까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체리씨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노크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면서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왜냐면 탑백이 팬분들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이 대중분들도 많이 들어야지만 이 탑백이라는 거 안에 들 수가 있는 건데 이야 너무 좋. 그리고 본인의 이제 저 탑백 이번 들어가는 게 이 소원입니다 했는데 이게 딱 된 거니까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채연 씨 얼마 전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제목이 Over the Moon. 우!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이틴 속 워너비로 변신한 앨범인데요. 네. 그리고 총 다섯 트랙이 담겨있고요. 너의 마음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너의 마음을 두들겠다는 그런 에너지틱하고 당돌한 곡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총 다섯 트랙이 담겨 있는데 타이틀곡이 두 번째 트랙인 Knock 어떤 노래인지. 네.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설명해 주셨죠. 맞아요. 너의 마음을. 네. 네, 당돌하고 네, 당당하고 네. 솔직하고 에너지틱하고 네. 진취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곡이 탑백에 들었다. 근데 이거 곡의 그 가이드 버전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이드 버전이다 보니까 내가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아, 그런 느낌의 곡이었구나. 네. 그리고 또 약간 달랐어요, 사실. 아, 지금의 곡보다 네. 편곡이 좀 많이 됐군요. 아니, 그 편곡 보다는 가사적인 부분이랑 그런 느낌 자체가 조금 달랐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채연 씨만의 느낌으로 바꿔서 이게 탑백 네. 안에 들 수 있었구나. 아, 좋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 가이드를 받고 하면은 이게 이게 맞나?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나? 이거를 가끔 가이드가 영어로 올 때도 있고 맞아요. 영어로 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 많죠. 외계어로 올 때도 있고 아 가사가 없는 그냥 이런 느낌에서 흥얼흥얼거리는 그냥 아는 영어 단어들로 붙여서 오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우리 서지은님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탑백 가수라고. 느낌표가 몇 개인지. 아,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또 우리 퍼포먼스 퀸답게 이번 안무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루 만에 안무를 다 배우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가능하죠. 와우! 와, 멋있다! 아, 이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부럽다. 아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화하기 어려운 동작은 저한테는 사실 없었다. 이 톤인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톤 맞아요? 아, 네, 잘 읽었는지. 네. 이 퍼포먼스 퀸의 자신감인지. 네. 아, 소화하기 어려운 동작 진짜로 없었고요. 아. 그리고 하루 만에 안무를 다 배운 덕분에 이제 그 안무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다고. 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괜히 뿌듯하고 아, 이게 나의 장점이구나. 야. 네, 싶었습니다. 야, 방금 말씀하실 때 눈썹을 움직이면서 이게 나의 장점이구나. 아. 야, 거기서 느껴진 자신감이 확 느껴졌어요, 지금. 야. 근데 이제 안무가님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배워주니까, 이제 계속 배우면서 이게 완벽함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쵸, 다 배웠으니까. 그쵸. 그리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조금 잘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으로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예, 아, 근데 여러모로 네. 다 좋았겠네요. 그쵸, 그쵸, 네. 그쵸. 이 컴백 쇼케이스에서 이런 컬러도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무대가 재밌다라는 말이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평가를 듣고 계시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역대급이다,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데 진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첫 번째 앨범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뭔가 나오고 싶었고 네. 그리고 목표랑 그리고 정말 뭐 듣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딱 정말 설정해서 나왔는데 그걸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이 끝난다는 게 지금 오히려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활동이 끝나서 지금 약간 아쉬운? 네, 지금 좀 약간 아쉬워요. 더 하고 싶은. 네. 보통 약간 활동이 하면은 약간 아쉬운 점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후련하고 약간 아, 끝났다. 약간 이런 마음이 보통 대부분일 텐데 우리 채연 씨는 아, 더 하고 싶다라는. 아, 물 들어올 때 노져요. 아, 채연 씨 원래 이렇게 현실적인 친구였나? 아니 저번에 왔을 때 이렇게까지 현실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재밌습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우리 채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퍼포 장인 인간 깃털 채연 씨의 Knock. Knock. 네, 채연 씨 Knock 듣고 왔습니다. 오, 와,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퍼포먼스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노래는 또 정말 많이 고심하고 좀 새로운 스타일로 확 돌아오려고 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솔로 분들은 정말 네.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지도 확 바꿔서 다른 분들한테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아야 하고 근데 그거를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좋은 노래로 본인한테 잘 어울린 노래로 딱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습니다. 우리 3142님께서 Knock 들을수록 스며든다. 너무 좋아. 귀에서 떠나지 않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녹며드셨군요. 네, 녹며드셨습니다. 6504님, 이채연! 내 마음에 Knock 그만해. 이미 활짝 열렸다고. 지금 약간 이런 멘트들의 문자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김다경님, 완디 채연이한테 금지어 좀 풀어주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팬분들한테 금지어, 아 귀여라고 말하는 게 금지라고. 네네네. 아니, 왜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제가 귀엽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팬분들이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는 무슨 기준이죠? 아니, 본인이 잠깐만 보통 약간 이상하다? 본인도 본인한테 약간 귀엽다고 하지 않고 팬들도 약간 귀엽다고 하면 금지어라고 하면 알겠는데 난 내가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건 인정. 근데 남 이게 좀 네. 왜죠? 저는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엽게 봐주시니까 귀여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도 금지인가요 혹시? 아니요 선배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저요? 굉장히 차갑고 도도하고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 아니 그 너튜브에서 나온 거 봤거든요. 아니 채연 씨가 개인적으로 귀엽 실 금지어라는 단어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이 넘치는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친구인데 그거를 이제까지 너무 꽁꽁 숨겨놨어. 제가 뭔가 예능적으로도 뭔가 말하실 때 그거를 너무 숨겨놓으신 것 같아. 또 제가 좀 피곤할까봐 좀 피곤할까봐 이제 조금씩 네. 약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 벌어. 아니 우리 박지현님께서 은은하게 웃기다고. 은은하게 웃겨. 크크크크크크.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채연 씨가 또 솔직하시고 네. 예, 그게 또 매력이지 않을까. 다양한 매력들이 있어서 약간 파면 파고들수록 더 매력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근데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또 이채연 그 모습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넉 뮤직비디오가 공개 4일 만에 1000만 뷰를 달성하셨다고요? 지금 1500만 뷰라고 합니다. 야, 이수 씨 혹시 들으셨나요? 저도 근데 맨날 봐요. 아 알겠네요. 네, 지금 네. 1500만 뷰라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넉 뮤직비디오 셀프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넉 그 뮤직비디오에 일단 퍼포먼스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무빙이 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좀 되게 신선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보고 싶고 그러실 거라서 안 보신 분은 있으셔도 이제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도 한번 봤는데 볼 때 카메라 무빙이 이게 춤출 때 그거 무빙 따라서 가는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처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뮤비를 보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맞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무빙을 보다가 다시 보고 이번에 맞춰봐야지 하고 그런 재미도 있고 아, 이 카메라 워킹이 정말 되게 새롭고 신박하면서 또 이 퍼포먼스를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리고 의상도 되게 많이 바꾸고 이 세트도 되게 다양해서 네. 보는 재미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채연 씨가 이번 앨범으로 또 하이틴 영화 속 워너비로 변신하셨잖아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워너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교실 안에서는 조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네. 근데 막상 이제 다른 교실의 친구들은 제가 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소식을 잘 모르고 반 친구들 안에서만 이제 거기서만 그게 인기 많은 네. 거죠. 아니 왜냐면은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털털하시고 약간 친구들이 막 붙었을 것 같아요. 놀자고 그리고 막 춤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막 많이 추셨으니까 네. 혹시 막 친구들 앞에서 막 춤도 막 추시고 하셨나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많이 깐족거렸어가지고 그 깐족거림을 춤으로 막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그런 친구들한테 막 더 막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반 친구들이 알긴 알았어. 내 생각에 채연 씨 존재를 알았는데 맞아요. 그 너무 반에 인기가 많으니까 당황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시간이 약간 쉬는 시간 때 빼고는 못 만나니까 인기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연 씨. 네. 그랬니? 듣고 있니 친구들아? 맞다면 문자를 보내주렴. 사실 채연아 너와 같은 학교였을 때 너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말은 못했다. 뭐 이렇게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채연 씨가 어제 인기가요를 끝으로 이번 앨범 활동을 마무리하셨는데 특별히 영세 네. 나와주신 거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번 활동 어떠셨는지. 아까도 예, 3주가 저는 이렇게 3주가 짧게 느껴진 짧게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앨범 활동이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끝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영 스트리트도 나오고 5월 달에 보니까 스케줄이 조금 빵빵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실장님께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네. 그럼 활동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스케줄 채워넣기인가요? 네네네. 빙고. 5월달 스케줄 채워넣기. 네. 그럼 스케줄이 보통 없거나 쉬실 때는 어떤 걸 하시는 편인지. 저는 사실 누가 만나자고 안 하면은 밖에 안 나가는 스타일이라. 아, 집순이. 네. 집에서 보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집에 있을 땐 보통 뭐 하세요? 자기?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에, 자고 먹고. 하긴 이렇게 많이 몸을 움직이시고 하시는데 쉬실 수밖에 없죠. 들으셨죠? 5월달 부탁드리고요. 웬디의 역시트 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 이치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0877님, 요즘 너튜브에 한잔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채연이가 출연해보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이채연 노크 더 높이 올라가자! 라고. 아니, 메시지에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야? 한잔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연이가 출연해보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나와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잔하는 콘텐츠 네. 해보고 싶네요. 네. 얼마나 더 솔직해지실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제 정신일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잘 드시는 편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천천히 오래 잘 마시실 것 같아. 아닌가? 아니 그 뭐냐 그냥 안 빼고 그냥 잘 마셔. 선배님들이 따라주는. 이렇게 약간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주시는 높여주시는군요. 근데 요새 진짜 이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너튜브로 네. 찍으신 게 많이 나왔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잔하는 컨텐츠 말고도 다른 뭐 많으니까 요새 너튜브로 그런 것들 나오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연락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치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이번 앨범의 네 번째 트랙이죠. 이치현 씨의 Don't Be a Jerk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차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 스트릿 룰루랄라 영 스트릿 오늘도 난 영 스트릿 웬디의 영 스트릿 웬디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퍼포먼스 퀸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Like a Star는 채연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잖아요. 와. 네. 이 다이어리에 적었던 내용을 가사로 풀어내셨다고요? 네. 그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어서 썼어요. 이 보통 많이 적으시나요? 생각나는 것들을? 생각나는 문장이나 이제 단어들이나 그냥 막 끄적끄적거려서 적어놔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하면은 그걸 나중에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녹여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가장 최근에 적은 문장이라던가 네. 단어가 있으시다면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너무 부끄럽다. 아 그래요? 네. 부끄럽지 않은 선에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다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는 것만 해도 뭐 부지런히 삼킨 것 같아. 부지런히 삼킨 것 같아.
네,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삼킨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갑자기 그냥 그런 문장이 갑자기 딱 떠올라서. 그냥. 근데 이거는 뭐 노래를 쓰다 보면은 거기서 뭐 시적인 뭐 표현으로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부지런히 뭘 삼켰을까 그냥. 여러분 다음 앨범에 기대해 주세요. 부지런히 삼킨 것 같아라는 가사가 나오게 되면. 부지런히 물을 삼켰나 뭘 삼켰지. 네, 부지런히 뭘 삼킨 네 뭐 어떤 네. 가사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썼지만 부르면서 약간 울컥했다, 찢었다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 Like a Star에서. 아, 막 찢었다 이런 가사.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다. 좋아하는 부분? 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날 기다려 성빈만 못한 사이로 잠시 데려가 오늘 여러분 지금 생방 맞고요? 네. 모든 부분이 다 네. 좋았다? 아 근데 이제 그 모든 가사에 아, 모든 가사인데 그 아 모든 게 다 고마워라는 가사에 네. 그 어떤 그 Like a Star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글로 표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게 다 고마워 아. 라는 것 자체가 그 글 하나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모든 게 다 고마워 네. 그 말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다. 네. 또 이게 태연 씨가 또 직접 쓴 거다 보니까 감정이 담기다 보니 그게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찬미 님께서 부지런히 참치김밥을 삼켰을까? 라고. 아, 나 참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게 힘들게 공유해줬는데. 왜 그래? 놀리는 거야.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채연 씨, 이번 앨범 타이틀곡 넉이 마냥 기다리지 않고 너의 마음을 두드리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너의 마음을 열어줘. 3년째 짝사랑 중인데 이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언니 옷 몰래 입고 나가서 얼른 묻혀왔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등등. 사랑 고백도 좋고 사과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리고 싶은 사연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연 씨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조금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약간 배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배려심이. 약간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제가 느끼는 건데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네. 말하면서도 그렇고 느끼는 건 배려심이 좀 많고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상태를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동생 채령 씨에게 속마음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나누시는? 채령이랑은 비밀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채령이한테도 비밀이 있고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비밀은 있어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일도 같이 하니까 바쁘고 시기도 그러니까. 예. 아니 동생에게 밝히지 못한 비밀이 있다면 여기서 밝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제 몸무게요. 아니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좀 밝히게 좀 그렇다.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들, 회사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시원하게 고백해. 저 진짜 해도 되나요? 네. 저 지금 이 상태라면은 해도 저는 잠깐만요. 왜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아니 그 아니 나 그 뭐지 수업 끝나고 데뷔했으면 지금쯤 한 앨범 4개 정도 냈지 않았을까. 네. 시원하다. 아 오늘 날이 정말 더웠어. 날이 더웠는데 아주 시원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네. 네. 우리 얘기하고 일본,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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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1947님께서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네요. 남자친구 지갑에 있는 5,000원 제가 들고 가서 복권 샀거든요. 미안해 우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복권이 꼭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돼서 된다면 뭐 5만원이라도 된다면 나누면 되지 않을까. 본전이라도 뽑는 게. 네.
먼저 이라도 네. 뽑는 게 좋지 네. 않을까. 네. 그래도 이걸 듣고 있으면은 피식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완소분들의 너의 마음을 열어줘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채연 씨의 Like a Star. 하나 둘 별이 세고. 채연 씨의 Like a Star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앨범에 타이틀곡도 너무 좋았지만 아까 지금 노래가 다 나간 거 Don't Be a Jerk 그리고 이 Like a Star 이 두 곡이 제 약간 최애 수록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완소분들이 마음을 열고 싶다고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70님 동규야 저번에 차 시트에 커피 쏟은 거 나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여친 수진이라고. 여자친구분이면 난 친구인 줄 알았네. 에이, 여자친구분이면 용서해주겠죠. 그렇죠. 네. 차 시트. 아, 차 시트. 아, 근데 이거는 차 시트. 커피 향이 계속 나게. 어떤 커피였을까? 차 시트가 무슨 색깔이었을까? 일단 여자친구니까. 네. 여자친구분이니까. 잘 원만한 합의를. 네. 근데 누군지 모르게 이제서야 고백한다. 네. 근데 요새 뭐 이런 세척 제품들도 뭐 워낙 잘 나오고 맡기면은 그쵸, 또 워낙 그쵸. 잘해주셔서 그쵸. 괜찮지 않을까. 화이팅. 네. 1905님 아내와 타이밍 안 맞는 일이 많아요. 제가 자주 회방 아닌 회방을 놓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해라고. 타이밍 안 맞는 일이 많아요. 이 회방 아닌 회방을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니까 그쵸. 이게 자주 근데 반복이 되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지금 이 사연을 만약에 그 아내분께서 듣고 계시다면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가끔가다 사랑을 또 표현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근데 약간 약간지럽고 약간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또 뭐. 네. 네. 또 우리 또 다음 사연은 채연 씨 혹시 부탁드릴까요? 네. 0523님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가겠다고 하네요. 가겠다고 마음이 열려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야, 이 왜 안 가겠다고 약간 모르겠지만 네. 마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저스트 피곤한 거면은 그러면은 그게 진짜 좋은 걸 수도 있고 혼자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면은 네. 근데 만약에 뭔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안 가는 거면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겠어 우리 오랜만에 또 다 같이 한번 가자 하면, 사진도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맛있는 것도 먹자 먹고. 너 좋아하는 거 이거 있잖아 내가 맛집 알아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심심해서 어떻게 놀아 막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와닿습니다. 네. 또 6320님 사람은 아닌데요 오늘 사무실에 있는 넝쿨처럼 자라있는 식물을 정리하다가 망가뜨렸어요. 식물인데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식물이나 꽃을 키우면은 잘 키우지 못해요. 저도요. 나 비슷하시구나. 네. 그래서 너무 예쁘게 피어있었던 꽃이 있었는데 나에게만 오면은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네. 바라만 보는 건 바라만 보거나 네. 엄마한테 드리거나 네. 약간 이런 건 타입인데 이 마음이 뭔지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 6320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해. 막 아니면 꺾였을 때 막 이거 어떡해. 막 너 괜찮아.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마 소통하게 되는. 예. 또 우리 손치현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까요? 채연님이시네요. 남자친구한테 잔다고 하고 사실 너튜브 봤어요. 유성아 미안하고 고마워. 계속 몰라줘.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셨나 보다. 맞아. 네, 자기 전에 뭐 계속 연락을 하시고 진짜 잠들기 직전까지 연락을 하시는 타입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께서는 여자친구분께서는 너튜브 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네. 근데 남자친구분도 그러실 수도 있을걸요? 왜냐면 연락하고 아~ 이제 자기 각자 그쵸? 이제 핸드폰 시간이. 타임을 보내다가 자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각자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또 1782님 소리야 차 안에서 방귀 낀 거 나야. 너한테 덮어 씌워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아 이거 아니 덮어 왜 덮어 씌워. 아 소리가 났는데 뭐야 너 지금 방귀 꼈지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냄새 나면 아 뭐야 방귀 꼈어? 냄새 나잖아 이런 거 연기를 되게 잘했을 것 같아. 너무 잘했을 것 같아 연기. 아, MBTI E일 것 같다. 예, 네, 연기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아 무슨 소리야 무슨 방귀야 무슨 소리가 나서 뭐야 뭔 소리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여기서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친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채연 씨의 I Don't Wanna Know 듣고 올게요. 채연씨 I don't wanna know 듣고 왔습니다. 이진희님께서 4월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5월에 하고 싶은 아주 소소한 일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4월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4월은 아무래도 너크 활동을 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너크로 한 달을 이렇게 잘 채웠으니까. 꽉꽉 채워서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5월에 하고 싶은 아주 소소한 일이요? 아주 소소하게 스케줄? 어 채워놓고 싶다. 네. 바람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박성령님, 첼시로서 주변 지인들을 영업 중인데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입덕 포인트는 뭔가요? 저의 입덕 포인트요? 저는 일단은 제 퍼포먼스가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춤선. 워낙 그 단체로 했었을 때도 그렇고 유명했잖아요. 채연 씨는 춤선으로. 그래서 뭔가 제 춤을 보려고 뭔가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끌어올려고 약간. 근데 본인의 그런 거에도 자부심도 또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또 춤 때문에 빠져왔다가 또 음색에 또 반하고 또 매력에 또 성격 매력에 또 반해서 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 건 근데 말하진 않죠. 오케이! 내가 대신 말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건 이제 제 입으로 말하진 않고. 내가 대신 말했어요. 네. 양은혜님 심야에 근무하는 첼시입니다. 채연이 플레이리스트 중에 근무하면서 들었으면 좋은 곡 추천해주세요. 특히 졸음이 확 깨는 곡이면 더 좋아요. 일단은 제 앨범 중에서 졸음이 확 깨는 곡이면은 I Don't Wanna Know라는 곡이 정말 속도감 있는 비트가 예, 그 곡이 정말 그냥 빵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졸릴 때 가끔 그 노래를 이용하긴 해요. 오. 네. 그래서 그걸로 졸음을 확 깨셨으면 좋겠고. 네. 자장가로는 Like a Star. 아 좋아요. 네. 그날 좋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또 제 노래로 추천을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애정이 또 가고 또 활동이 또 빨리 끝난 것도 아쉽고 하니까 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8503님 올해 45인 아이 셋 엄마입니다. 케이팝스타 때부터 엄청 응원하고 나오는 프로그램들 다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이 예쁜 모습에 문자 투표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지금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 케이팝스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응원을 해와주신 거가 네 너무 감동이네요. 그러니까요. 케이팝 스타가 한 2014년도인가? 거의 10년. 네. 근데 좀 많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 네. 저도 그때 봤어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이렇게 나죠. 이렇게 많이 기억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고 봤고 그때 또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챙겨봤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여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우리 권경형님 시간 너무 순삭이네요. 출구 없는 매력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제 입으로 얘기하긴 했네. 채연 씨가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진짜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사실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그쵸. 맞아요. 네, 이건 알아가면은 느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찬미 님께서 오늘 라디오 너무 재밌네요. 최고라고. 네. 아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채연 씨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아 정말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활동은 끝났지만 이제 노크 챌린지도 챌린지고 이제 열심히 계속 많은 활동을 아마 실장님이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노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저번보다 정말 솔직해 지금 진짜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네요. 채연 씨. 네. 다시 뵐 수 있어서 저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채연 씨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 허쉬허쉬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채연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